이 책을 읽고 그러면 제 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을까?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겸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2000년생이 온다.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의 탈회사형 AI 인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이몽택, 그리고 11프로에서 2023년 11월 30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빼놨는데 띠지가 있거든요. 띠지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뛰어나거나 혹은 지나치거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뒷표지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장님은 저를 잠시 구독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은 이미 퇴사한 월정액 직장인의 등장. 그들을 맞이할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리뷰영상 찍기도 확인해 보니까 2020년 6월 달쯤에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이제 유튜브에 올린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뭐한 2020년 5월, 6월 그 사이에 이제 책을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생이 온다를 다 읽은 게 어제 1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7개월 만에 같은 작가가 쓴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셈입니다. 사실 뭐 책을 이제 선택할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책을 고르는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고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물론 뭐 앞서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책을 좀더 쉽게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제 딸아이예요. 제 딸아이가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 11월생인데 뭐 이제는 당연히 법적으로도 성인이고 제할 일을 하면서 취미와 미래를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딸아이를 보면 가끔은 아니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상당히 자주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뭐 아빠와 딸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나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거를 못 느낄 정도라면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오히려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무언가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하고 이야기도 되게 자주 나눠요. 그리고 가끔 심야 드라이브도 자주 가고요. 제 집이 여기가 인천인데 저희 집에서 강화도가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딸아이가 밤에 그래요. 문 발코니 열고 들어와서 아빠 우리 드라이브 가자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초지대교 넘어서 강화도 해안도로 타고 쭉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는 딸아이하고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것과 실제로 알고 있다는 건 사실 또 전혀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딸아이 때문에 놀랐던 적이 언제였냐면 딸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할 때였어요. 이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아, 나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신인류가 태어났구나라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딱 봤는데 뒷자리가 4로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랬는데 그런 숫자를 보니까 처음에는 잘못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다가 2000년생부터 참 이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보면서 실감을 한건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신인류와 함께 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한 20년쯤 지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어떤 하루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저는 나이가 80을 바라보고 있을 테고, 뭐 그러니 당연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딸아이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도 있겠죠.
그때 딸아이와 나의 관계가 지금의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같은 느낌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저는 그때쯤이면 저 혼자 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딸아이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서 40대쯤 됐으니까 40대 초반을 막 넘긴 나이일 테니까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그때면 제가 신인류라고 느꼈던 제 딸아이가 주류 세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주류에서 약간 더 오바된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딸아이가 더 어린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요즘 세대는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제 딸아이 세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오겠지만 실제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일이고요. 지금 발등에 불은 이제 한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딸아이와 그 즈음의 세대들, 딸아이 즈음의 세대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이제 점점 사회의 중추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펼쳐 들었는데, 이 책에서 몇장 넘기기 전에, 앞에 이제 추천사가 있는데, 추천사에서 제가 봤던 이런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굳이 이해할 필요 없다.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저 알면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추천사에 그 인지심리학자이신 김경일 님께서 쓰신 추천사의 한 대목이거든요. 이 문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이해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려면 무척 피곤한 일이 될 것이고 노력도 많이 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품을 많이 쓰는 일이 되겠죠. 저하고 제 딸아이만 들어서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시간의 벽은 아마도 무척이나 높고 견고할 것이고요. 이걸 허물고 없앤다라는 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할수 없는 일을 해결하겠다고 쓸데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면, 알기만 하면 그래도 좀 무언가 전혀 모르고 아둥바둥 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그 전에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고, 2000년대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우적허우적 되기 전에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책을 읽은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책에서 조금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이 살짝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아날로그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 책의 작가는 이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했죠. 너무 무난하게 결론을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면에 어쩌면 2000년대생이 신인류가 됐든, 뭐 디지털 AI 인간이 됐든, 또는 아예 사이보그 인간이 됐든 상관없이 결국 인간은 인간인 거니까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지혜와 통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